스포츠는 삶에서 매우 중요해. 그렇다면 흥미로운 틱톡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 뭐? 이건 아마 발달할 거야. 지금 할 수 있다고? 한번 알아보자. 슈지, 어서. 내가 틱톡에서 찾은 것 좀 봐. 뭐? 그냥 실험이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도 해보자. 그러자, 그러지 뭐. 날 따라와. 여기 콜라 박스가 있어. 이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두병을 비워야 해. 이건 문제없지. 이제 작은 공으로 한 병을 채울 때야. 이 공이 내가 좋아하는 너지 사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반은 뒤에서 일해. 물을 얻을 시간이야. 두 번째 병을 채울 거야. 좋아. 물이 새지 않도록 임시 장벽으로 이 종이를 사용해야 해. 알렉스,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 종이를 꺼낼 시간이야. 우와! 이렇게 멋질 수가. 이 실험을 반복할 수 있어서 기뻐. 난 유니콘 시리얼이 너무 좋아. What? 잠깐, 이게 뭐야? 슈지, 너 어딨어? 아무것도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래. 슈지, 이거 봐. 이거 멋진 게 될 것 같아. 다른 색에 대해 말해보자면, 나 또 다른 경험을 찾았어.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알렉스, 준비됐어? 먼저 우유를 접시에 부어야 해. 뭐해? 마시면 안 돼. 아니면 실험할 때 우유가 부족할 거야. 슈지, 됐어. 이제 너의 차례야. 우유에 색소를 바로 떨어뜨려야 해. 나 말고 넌 못하겠지? 내가 힘센 남자니까 열어줄게. 자, 내가 도와줄게. 뭐 일단 열었으니까. 글쎄, 색소를 우유에 떨어뜨릴게. 아니면 모든 것을 쏟을 거야. 그리고 실험을 완성하려면 세제도 한 방울 필요해. 우와! 집에서 이렇게 예쁜 걸 만들 수 있을 줄 몰랐어. 엄청나! 슈지! 이런! 어디에 붙고 있어? 물 없이도 잘할 수 있나 봐. 이거 좀 봐. 내가 또 다른 틱톡 영상을 찾았어. 이번엔 꽃이야. 우와! 난 흰장미가 있어. 실험하기에 딱 좋겠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이 있는지 좀 봐. 이걸 과일 주스를 만들 거야. 난 딸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신선한 딸기 주스를 만들 거야. 왜 거기서 멈춰? 주스를 다르게 만들어보자. 준비됐어. 슈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색을 골라도 돼. 고르기가 어렵네. 모든 색을 사용해보자.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가장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어. 우와, 봐, 슈지. 다 된 것 같아. 맞아. 아직 끝날 때까지 믿을 수 없어. 알렉스, 미안해. 하지만 모든 색은 나를 고를 거야. 슈지, 슈지. 너의 이어폰 때문에 내가 안 들릴 거야. 남은 모든 방법으로 관심을 끌어야 해. 아니면 그냥 어깨를 치자. 슈지, 나야. 이거 좀 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레시피를 가져왔어. 괜찮은걸? 좋아, 알렉스. 너를 위해서라면 음악을 멈출 수 있어. 가보자. 나에게 스키틀스가 있어. 먼저 색상별로 배포해야 해. 그래야만 병에 사탕을 채울 수 있어. 옥수수 시럽은 넣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냄새가 아주 좋아. 이 챌린지에서 그거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자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사탕이 완성될 거야. 자, 이렇게 넣어주자. 우와! 사탕이 남아있나? 왜 모두 떨어진 거야? 이상하네. 정말. 알렉스, 여기 맛있는 것이 있어. 어서 먹어보자. 자, 너가 먼저야. 당연하지.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맛있는 재료로 맛없는 게 나올 리 없잖아. 너무 맛있어. 나 완전 좋아. 이번에
미안, 알렉스. 날 귀찮게 하지 마. Oh, no. 난 바쁘다고. 나 분명 재미있는 게 있어. 너가 화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집에서. 뭐라고? 나 바쁘다고 했잖아. 설탕이 유리잔에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한번 해보자. 오케이. 콜라 오일로 해보자고. 이건 미래 화산의 기초가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바보로 보이는지 좀 봐. 이제 다음으로 기름을 물과 섞어야 해. 하지만 다가 아니야. 색을 칠할 시간이야. 그렇다면 화산이 밝게 빛날 거야. 주지, 문이 열렸어. 저거 유령 아니야? 모르겠어. 이 구급 상자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네. 아스피린이야. 이 잔에 알약 하나를 떨어뜨리면 화산이 준비될 거야. 예뻐! 완성이야!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난 너무 예뻐. 옵스. 슈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또 다른 아름다운 실험을 가져왔어. 스키틀즈로 둥근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번엔 너가 날 정말 놀라게 했어. 우리가 어떻게 해낼지 너무 궁금해. 스키틀즈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작은 고리 형태로 과자를 배포하자. I've got it. 아니면 하나라도 혹시. 안 돼, 알렉스. 이건 경험을 위한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손이 너무 아파. 그럼 이건 마실 수 있겠지? 안 돼, 스키틀즈에 부을 거야. 우와, 이거 좀 봐. 우와, 됐어. 이렇게 예쁠 수가. 드디어 맛있는 걸 맛볼 수 있겠어. 빨대를 가져오길 잘했네. 정말 너무 맛있어. 네가 이를 봤어야 했는데. 슈지, 나 또 왔어. 다음 실험을 해보자. 방해하지 마. 관역을 맞추려고 하잖아. 이게 더 중요해. 이거 좀 봐. 풍선 실험을 해보고 싶지 않아? 분명 재밌을 거야. 그래, 그러자. 넌 누구든 설득할 수 있어. 우린 경험을 위한 용기가 있어. 주지, 널 위한 선물이야. 자, 여기. Well, thank you very much. 아추! 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바로 시작할게. 먼저 용기에 식초를 채워야 해. 나에겐 많아. 준비됐어. 식초 냄새. 그러나 멈출 순 없지. 맞아. 실험의 나머지 요소가 있으니까. 공을 얹는 것만 남았어. 깔때기 끝에 즉시 심을 수 있어. 그리고 안에 소다를 부어야 해. 그럼 모든 소다가 공에 스며들 거야.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공을 세워서 식초 안에 부어야 해. 그럼 소다가 식초에 직접 부어진단 말이야. 이제 무엇이 일어날까? 멋져! 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어서 슈지에게 가야 해. 근데 왜 가지? 몰라? 몰라. 일단 가.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워야겠어. 슈지, 너에게 제안이 있어. 이거 좀 봐. 케이크를 먹으면서 쉴 수 있어. 내가 틱톡에서 찾은 걸 보면서 말이야. 스케이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너 스케이트보드 있어? 응,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내가 너에게 케이크를 대접한다면? 아니, 난 무조건 할 거야. 뭐 좋아, 그럼 스케이트보드가 아닌 여기다가 해보자. 회색 맥북은 어때? 좋은 생각이야. 슈지, 해보자. 냄새가 너무 심해. 왜냐하면 완벽해야 하니까. 나에게 마스크와 안경이 있어. 이제 인형을 칠해보자. 잠시만, 초록색은 내가 써야 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와, 알렉스, 시간이 지났어. 난 크림이 필요하다고. 이것들로 웃는 스마일을 그릴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검은색 페인트로 칠하는 게 중요해. 자, 봐봐. 이제 다 씻어내자. 알렉스, 꽃은 내버려둬. 옵스.
맥북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궁금하지 않아? 짜잔! 이런 건 어디에도 없다고! 봐봐! 맞아, 이런 맥북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너무 재밌어! 이런! 내 불쌍한 이빨! 팝콘이 끝나버렸어! 알갱이만 남았다고! 뭐라고? 이건 우리가 팝콘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야! 이건 네가 만든 것보다 맛있을 거야! 좋았어! 알렉스, 너에게 그 팬을 치워야겠어! 여기다가 곡물을 채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난 사탕을 담당할게! 팝콘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우린 성공할 거야! 노력하는 것도 당연해! I've got it. 한번 알아보자! 맞아! 이렇게 완벽하게 됐어! 먹을 시간이야! 너무 맛있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팝콘이야! 환상적이야! 여기 너무 어두워! 아? 괴물이야? 뭐? 바퀴벌레잖아! 자, 여기서 냄새가 나고 있어! 오, 내가 줘야겠어! 뭐야, 내 피자를 다 먹어버렸잖아! 정말 못 살아! 오, 과일이네? 이걸로 피자를 만들어야겠어! 닌자 마스크도 제자리에 있고 검도 여기 있어! 시작할게! 야! 이렇게 수박을 잘라볼게! 아주 좋아! 피자 베이스가 준비되었어! 이제 먹을거리를 자를게! 가자! 진정한 닌자가 피자를 요리하는 방법이야! 저스틴! 피자 좀 봐! 오호! 먹어볼게! 이건 말도 안 되는 맛이야! 직접 먹어봐! 브리트니, 이건 별 다섯 개의 맛이야! 정말 재밌는 영화야! 아야! 곡물이 나왔네! 아이디어가 있어! 이제 수박 앞차키가 필요해! 여기 그 아래에 프라이팬을 놓고 수박 주스를 짤 거야! 이제 팬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터지기 시작할 거야! 내 수박 팝콘이 완성되었어! 우와, 최고야! 양동이에 다시 부를게! 어라? 저스틴에게 가보자! 이거 매우 맛있어! 조금 더 줘! 칭찬 스티커를 줄게!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뭐? 무슨 소리지? 바이킹을 타듯 불타는 마시멜로우야! 어서 불을 꺼야 해! 뭐? 저스틴! 견뎌! 내가 널 구해줄게! 아, 넌 뭐하는 거야, 브리트니! 여기 저기서! 읍스! 내가 다시 해줄게! 호일을 가져다가 수박 껍질을 넣고 이제 수출 안에 넣을 거야! 이제 내부에 뜨개질 바늘을 넣어야 해! 그리고 수제 바비큐가 완성되었어! 구멍을 뚫고 버너로 석탄을 피워! 오, 온도가 완벽해! 여기, 저스틴! 슬퍼하지 마! 저스틴, 내가 안전한 불을 가져왔어! 구워봐! 오, 완벽한 불이야! 맛있어! 브리트니, 넌 영웅이야! 나도 마시고 싶어! 드디어, 뭐? 이것뿐이야? 어쩌지? 브리트니, 다 마셔버렸어! 내가 지금 고쳐줄게! 수박에서 모자를 벗길게! 이제 블렌더가 필요해! 오, 매우 강력한데? 모든 펄프를 피레로 만들어야 해! 이렇게, 이렇게! 오, 대단해! 이제 비치고글이 필요해! 튜브와 적당한 조명! 오, 리조트 같아!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구멍을 뚫을게. 여기서 여전히 몇 개의 튜브를 사용할 수 있어. 뭐? 이건 콜라 배달이야? 한 병 주시겠어요? 자, 저스틴, 어서 컵에 이걸 따라와. 이렇게 준비되었어. 모두 끝이야.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설치해줄게. 이제 맛을 보자. 너무 맛있어. 그치? 최고야. 역시 젤리가 최고야. 나도 먹고 싶어. 다 먹은 거야? 또? 걱정 마. 아이디어가 있어. 수박과 동전이 필요해. 이제 동전으로 수박을 자를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번엔 조금 거칠게. 얍! 좋아. 이제 즙을 주스로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젤라틴과 물을 조금 넣고 저어줘. 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좋아. 이제 도마에 놓고 자르면 돼. 이렇게. 이제 접시에 아름답게 펼칠게. 정말 예쁘지? 이제 저스틴이 좋아했으면 좋겠어. 여기 너 뭐 하는 거야? 날 패러디하는 거야? 이걸 먹어봐. 이건 젤리야? 내가 먹어볼게. 이상한데 10점 만점에 4점이야. 에이, 저스틴! 내 차례야. 돌려줘. 고마워. 드디어 조각품을 만들 수 있겠어. 여기 몇 컷? 여기에 더 많은 줄무늬가 있어. 그리고 여기도. 만세! 이빨로 입을 만들 차례야. 자, 이렇게 잘라낼게. 눈은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자, 이제는 즙을 제거해 줄 거야. 이렇게. 속을 없애버리자. 아주 좋아. 정말 맛있어. 이제 내가 헤어캡을 씌울 테니까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세요. 내 미니언이 어때? 봤어? 훌륭하지? 가보자. 여기 바퀴벌레들이 있네. 기도의 코스염들아, 우리 부엌에서 나가. 나가버리라고. 자, 어서. 하! 역시 우리가 최고야.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케이.